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아 이제 오늘의 코너 마피아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두둔. 자 마피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지씨가 먼저. 제발. 저는 제발 시민 좀 걸렸으면 좋겠네요. 너무 마피아 걸려가지고. 지지씨 그렇다고 마이크에서 너무 멀리 가면. 말은 해야 될 거네요 이게. 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먼저 보는 게 어딨어요. 아 괜찮아요. 아 왜 뭘 할 때마다 울먹이고 그래요. 아, 자. 토크 주제는 내일 계획이라고 써있죠? 네. 그리고,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아, 저도 순간. 너무 편해. 저는 시민. 네. 저도 시민입니다. 네. 저도 시민입니다. 오, 바로 따라붙었어요. 완전 시민입니다. 완전 시민. 저는 정말 시민입니다. 홍진호 마피아네. 아, 저는. 네. 저요? 네. 아, 저 시민이에요. 잠깐만. 방송 들어온다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지금 내가 봤을 때 마피아야, 딱 지금. 완전, 어? 완전 마피아 같아요, 근데. 어? 잠깐만요. 당황해가지고 어, 지금. 너무, 어? 지금 억울해서 눈물이 날라고 그래. 아, 혹시 까먹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멘트. 얼굴 엄청 빨개지셨어요. 아, 홍진호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 굉장히 다크한 느낌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거 제가 마피아 잡아놨을 때 그 눈빛이라 바로 찝은 건데 와~ 그 순간 완전 마피아시죠? 와, 나 진짜 너무 억울하죠. 진짜 우리 잠깐만 와, 대박. 초반이긴 한데 초반이긴 한데 너무 이른 감했지만은 하이파이브 한번 마셔. 잠깐만. 아 이거 아니, 지난주에 저 음악 한 번만 더 진짜 아니 잠깐만요. 너무 틀리잖아요 지금? 저, 말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아니, 지난주에 얻어 맞아서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저는 목격자. 아, 아, 진짜 제가 그래요. 오늘 살해당할 수도 있지만 목격자입니다. 아 눈물. 어? 자 채팅창에 야 오늘 과감하게 여기서 끊고 다시 게임하자. 내가 지난주에 다시 했어야 되는데. 배성준 아나운서가 공격력이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아, 무슨 력이요? 공격력. 아. 공권력 말고 공격력. 지금 공감력이라고. 아, 공격력. 공격력이요. 아, 예. GS 잘 들어요. 지금 성재 씨는 보니까 제가 지금 만만한 거예요. 원래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가 시민이면은 네. 제가 시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오빠가 시민이면 진짜 대박인 거잖아. 아, 아 마피아면 대박인 거잖아. 아, 대박인 거죠. 하지만 지금 대박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시민이니까. 아, 홍진호는 지금 미투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한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 벤치마킹 하지 않아요. 제 독특적인 예. 전략.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헷갈려. 자, 아무튼, GLC가 좀 차분함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초반에 지금 너무 난타전을 벌였는데. 아, 네네. 이게 다 이만현 때문이라는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자, GLC는 지금 차분하게. 네. 지금 두 아저씨가 싸우는 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지금. 누가 마피아? 아 근데 저는 확실히 오빠가 마피아 너무 마피아 같아가지고. 아 저는 GLC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게스트도 그렇고 또 지금 이 GLC가 그동안 베테에 나와서 했던 언어 화법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화법이면 네. 시민입니다. 저 완전 시민이에요. 시민 인정해요. GLC 아쉽지만 시민이에요. 오늘 제가 아, 이것 봐 예. 이거 시민 제가 시민이라는 봐봐요. 거 말하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안 나서는 무조건 GLC한테 야. 엄청난 구애를 할 거예요. 왜냐면 아, 내가 시민인 줄 당연히 알겠죠. 오빠가 마피아니까. 잠깐 아 홍진호 씨가 지금 마피아인데 꿀을 빨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아닙니다. 데뷔 여청가 듣고 2부에 게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그 주제가 뭐였죠? 내일 계획. 얄팍. 내일 계획. 내일 계획. 아 이건 만약 내일 계획 별거 없어도 좀 그래도 예의상 세 분 다 좀 길게 얘기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 저는 내일 계획 맞나요? 그래요? 오케이. 자 들어갈게요. 해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수시로 마피아 게임을 즐기는 걸그룹 러블리즈의 대표 지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홍진호의 다크한 눈빛을 봤어요. 저는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저 일반적인 저 말로 지금 밀고 있는데 저 결정적인 하나 찾았습니다. 뭐요? 그 아까 주제가 뭐였더라 해가지고 내일 계획했잖아요. 내일 계획했는데 그걸 듣고도 배정재 아나운서는 아까 저희가 받았던 그 마피아 쪽지잖아요.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예 그거는 초반에 저희가 공격을 해가지고 순간 지시어를 까먹은 거야. 맞아, 맞아. 아, 예, 지시어를 까먹어가지고 지시어를 확인하려고 바꾼 거야. 그거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저걸 다시 하나 확인하려고 한 건 없거든요. 채팅창에 이것이 내가 무슨 말하고 있지 지금? 저는 그 진행자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제작진이 써놓은 것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혜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 계획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획. 저는 이게 문장이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아, 내일 계획은 뭐 이런 거. 네. 저는 정말 시민입니다. 예. 전 시민이고. GS 씨.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제가 보기엔 GSC 시민이에요. 저 완전 시민이에요. 도와주세요. 근데 완전 마피아잖아요. 와, 이게. 이게 중세시대 마녀 사냥당했을 때 그 마녀의 느낌이 이런 아닙니다, 거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지금 불에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피아의 내 기회는 아, 어떻게 되시나요? 야, GS 강력하네. 아, 아 강력하네요. 예. 네. 아, 홍진호 아닙니까? 네. 마녀는 아니에요. 예. 마녀 아닙니까? 네. 뭡니까, 그럼? 이말년님 아니에요? 뭐가요? 아, 지시어가? 아, 아 이말년님은? 이말년은 너무 쉬워요. 네. 아, 네. 아니고. 어? 지금 홍진호가 약간 도와줬어요. 응? 다크한 느낌 느꼈죠? 뭘 도왔죠? 이말년, 이말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 솔직히 근데 네. 지금 도와줄 것도 없이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끝났다니까. 제작진의 웃음이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제가 시민인데 얻어맞고 있는 게 너무 고소한 거예요. 아, 아닙니다. 느끼시죠? 지금 너무 고소해야죠. 아니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DJ를 포위하나? 지혜씨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아니요. 저 완전, 완전 저라고? 마피아. 네. 아니, 왜? 아 근데 그렇게 나와서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티나요, 진짜. 너무 티나요? 아니, 맨 처음이 제일 티났어요. 지금이 그나마 좀 얼굴이 좀 하얘지셔가지고. 아... 아까는 딱 읽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아니 저는 원래 읽을 때 얼굴은 좀 달아올라요. 네. 아니 지혜씨 제가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기대했는데 네. 이런 이 정도의 레벨을 보여주시면 저는 실망입니다. 결국 사람이 마지막까지 안 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비하합니다. 뭐 이거밖에 됐어? 뭐 이거 잘한다면서 그거 아, 이거거든요. 넘어오세요. 목소리가 뻔해요 지금. 자, 결국 부정적이지 않아도 사람이었어요. 그거 인정. 예. 자... 자, 네. 일단 자, 주제어를 좀 가보죠. 아 주제어 가볼까요? 네, 내일 계획. 아, 마피아 내일 계획. 홍진호 씨부터 들어볼까요? 내일 계획. 네. 일단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내일 낮에 미팅 하나 있습니다.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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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팅 나왔어요. 미팅이네. 예. 네. 어쨌든 미팅 하나 있어요. 브랜드. 네, 미팅 하나 있어가지고 예. 내일 낮에 미팅 갈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마도 지금 픽스된 건 아닌데 픽스. 아, 픽스. 픽스. 영어도 써야 되니까. 언젠 아마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신년회 한번 어 신년회 네. 네. 신년회는 좀 의심스럽네요 좀. 아 신년회 네. 아 저도 뭐 아, 제작진의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신년회 그 정도 단어는 쓸 수 있습니다. 네. 신년회 뭐라고요? 그 정도 단어 쓸 수 있죠. 신년회. 신년회를 아마 하지 않을까. 네 저 신년회 봅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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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팅 신년회 브랜드 이런 단어들이 나왔고요. 채팅창에 벌써 1월 6일인데 무슨 신년회예요. 1월 내내 하는 게 신년회죠. 지혜씨. 일단 저는 이 정도 얘기했고요. 내일 지혜씨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일 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새벽 3시에 내일 음악방송 그 많이 적어주세요. 네, 음악방송 잘 안 적고 있어요. 지혜씨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뭐라도 적어보려고 그러고. 네, 네. 새벽 3시에 음악방송 이제 준비하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네. 그 새벽 7시에 출근길을 하고요. 네? 네, 새벽 3시에 출근길? 네. 새벽 7시에. 7시에? 네, 어, 출근길을 네. 하고요. 그래요, 그래요. 저희가. 출근길이 뭔지 모르는 아재분들도 계시니까. 출근길 뭔지 아세요? 출근길이요? 출근하는 길이 아닌가요? 아, 그거 아니었어? 예. 퇴근하는 길, 퇴근길은? 네. 퇴근길은 퇴근하는 길이죠. 그렇죠. 와, 맞는 말이에요. 등교길은? 네. 어디요? 등교길. 집에 가는 길. 그렇죠. 네. 아, 학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아, 학교 가는 길. 아, 학교구나. 네. 아, 마피아 아니시죠? 아, 잘. 시민이에요. 저 마피아라니까요. 시민, 시민, 시민. 당황하시는데. 어 그리고 이렇게 출근길이라고 음악 방송 할 때 네. 이렇게 기자님들 사진 이렇게 찍어주세요 예쁜 포즈 하고 또 러블리즈가 출근길로 유명해졌거든요.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그때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비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많이 멤버들이 아 말 조심을 하게 되네 이게. 아 괜찮아요. 되게 표정이. 아니 표정이 포기하신 표정이시죠. 뭐라고요? 지금 저 지금 포기한 게 아니라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는 표정이에요.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 표정이 뭐였냐면요. 아... 표정은 지금 딱 GS를 바라보면서 말 듣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눈동자는 아 이 상황 어떻게 타게 해야 되나 약간 딴 생각 하고 있는. 아 정말 너무 억울해서. 와, 오늘도 잠자기 긁는 것 같네요. 자, 계속 얘기해주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지금. 너무 지금. 등장에 지혜는 의심 안 받으니까 편하게 하라고. 네. 멤버들이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 네. 안 걸린 사람들은 좀 살아야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새해니까. 그래서 그죠? 독감 주사도 맞고. 아, 중요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리허설을 하고 생방 무대를 쓰고. 네. 생방.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아,
감기나 독감 정도 말고는 딱히 없는데 오늘 뭐 오프닝에도 독감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네. 뭐 저는 딱히 의심할 만한 구석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초에 없었어요. 네. 저는 지혜 씨가 말할 때 홍진호 씨가 제 눈빛을 살짝 피했어요. 좀 바라본 이유는 새해부터 정말 안타까워서. 아니 이렇게 벌써 나서 이렇게 안타까운 적이 있었나? 또 이렇게 안쓰러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오늘 이러다가 지혜 씨가 마피하면 정말 대망신을 당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망신을 당할지언정 홍진호가 마피아라고 정말 99.99%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100%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 저도요. 야 오늘 진짜 새해부터 여러분 너무 쉽네요. 홍진호는 제가 제일 많이 잡아봤는데요. 홍진호 씨가 마피아일 때 다크한 그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네. 편안해 보이시거든요. 왜냐면 정말로 왜냐면 제가 지금 홍진호는 본인이 마피아이든 시민이든 게임의 어떤 밸런스가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는 편안해요. 제가 마피아라고 아니면 다크가 그거 아니에요? 다크요?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형이상 제가 봤을 때는 다크는 아니고요. 한번 조정이 나눠서 내일 계획 말씀하시면서 지시어 잘 넣어보세요 한번. 네.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일 계획. 내일 그냥 출근해 하고 끝. 출근인가? 네. 아이 출근은 말이 안 되죠. 출근길도 너무... 아니었는데 출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아, 너무 지금 마피아 아닌 거 지금 하려고 어필하려고 출근이네 그래가지고 출근길 모르냐고 물어봤잖아요 방금. 출근길 아니야 모르냐고. 그런가? 야 진짜 맞네. 출근 드물었네 나한테. 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잠깐만요. 제가 사형 때 올려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를 밝힌 순간 여러분 중에 한 명은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 후회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 약속드리면은 오늘 진짜 제가 배성재 나눠서 불태우겠습니다. 마녀 사냥하고 있다고 자백한 거예요. 예. 자, 지금 홍진호는 게임의 흐름이 워낙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시민이라서가 아니에요. 마피아가 지금 본인 의도대로 흘러갈 때 이 분위기고 홍진호가 마피아다. 새해부터 이렇게 악랄하게 나올 겁니까? 아 네?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안쓰러워지겠어요 진짜. 네. 아 일단 그래서 그 내일 계획은 그걸로 끝입니까? 네, 저는 출근해서 그냥 일하고. 일하고? 예, 여기 나와가지고. 예. 그럼 의심한 밖에 대명사로만 얘기할까요? 여기 나와서 네. 이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하던 거 계속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봐요. 저 제작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하는 다급한 거 봤죠? 한 가지 말씀 제가 시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불태울 거예요. 저는 초반에 마피아 지목 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 마피아로 초반에 걸려서 끝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끝까지 가면 되겠다. 그렇죠. 아, 저 개인적으로 사실상 오늘 제가 맞출 것 같아가지고 기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랑 배정지 아나운서는 기존에 여기 계속 고정으로 있으면서 기존 강자거든요. 항상 게스트분이 오시면서 약간 힘들어했는데 지혜 씨가 다른 마피아 쪽에서 오셨잖아요. 다른 마피아 쪽에서? 다른 데서 미안하다가 그래서 약간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약간 좀 배청자 아나운서가 창피한 걸 보여줘가지고 홍진호는 사실 진정한 게이머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오늘은 여기 마피아로 온 거 안 같아요. 나오는 거 보러 온 거 같아. 아!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네요. 고추장. 고추장이요? 네. 고추장을 말한 사람은 다 시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추장? 예. 아, 무슨 말도 안 되신 고추장? 아, 진짜. 아, 진짜. 손님 불러놓고 너무 추태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진짜. 아, 웃기다. 이게 초반에 딱 느낌 오는 거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그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크게 왔어요. 아, 맞아. 느낌이 근데 너무 컸어요. 제시, 기억을 해보세요. 본인이 마피아 게임 초반에 억울하게 죽어놨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에 그거랑 다르죠. 시민이랑은 뭐가 달라요? 눈빛 똑같잖아요. 에 제가 아 근데 지혜 씨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 그래도 제가 마피아가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의 눈빛을 살짝 보여줬어요. 아니, 없어요, 끝났어요. 약간 희망이라기보다는 야, 너무 안쓰러워서 못 뽑겠어요. 나 진짜. 아자 가시죠.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 초과에 몰렸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름도 함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피아. 네. 하나, 둘, 셋. 홍진호! 여러분, 둘 중에 한 분. 제가 보기에는 지혜 씨인데요.
정말 부끄러울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 최후의 변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까지 네. 변론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 변론을 초반부터 최후의 변론으로 해버려가지고. 아, 삐질삐질 웃음이 새어나오네요. 아, 기뻐서요. 아, 네, 맛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오늘 어쨌든 제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왜 음악을 까는 거야? 슬픈 음악을 깔아야지. 자, 저희 정체를 밝힐 테니까, 지혜씨. 네. 네, 슬퍼할 준비하세요.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마피아시다! 마피아시다! 자, 자, 홍진호 씨, 정체를 밝혀주세요. 자, 마피아시다! 저는! 마피아가! 나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